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미래에셋트웨어 김철중 연구원과 함께 또 두 번째 시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우리말로는 테레비 공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로 디스플레이를 갖고 오시면서 진흙 속의 진주를 찾아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기회와 찬스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 올해 주가가 가장 언더퍼포먼 이제 섹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이전에 이제 박강남 선임님께서 이제 코스피랑 이런 거 비교해 주셔서 급하게 조금 적어봤는데 저희가 흔히 한국의 대형 테크주를 7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반도체로 구분하고 부품을 삼성전기 이노텍, 가전을 LG전자, SDI가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인데 각각의 YTD 수익률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SDI가 높고요. 제일 언더퍼포먼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올해 YTD로 플러스 14% 정도 올랐고 한국 패널 업체가 아니지 BOE나 이제 중국의 TCL 같은 업체들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언더퍼포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언더퍼포먼 이유를 올해 조금 확인을 해보고 내년의 업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바로 여쭤보죠. 왜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산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수요라는 거를 제가 단기랑 중장기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올해 단기적인 그림만 봤을 땐 IT 기기 중에서 수요가 제일 부진했던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거야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고만고만 하니까 매년 시장도. 근데 이제 반면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수요가 올라온 게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들의 수요, 그리고 TV 아까 말씀하셨지만 TV 같은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았던 것이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주가가 언더퍼포먼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 노트북, TV는 다 LCD 기반이고요. 스마트폰이 OLED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했던 게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제 주가 언더퍼포먼의 가장 큰 이제 단기적인 수요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가 주력이에요? 스마트폰용? 주력은 아니고요. LCD도 있고요. OLED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중소형주들도요. 대부분 언더퍼폼을 많이 했어요. OLED,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중소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OLED 관련된 스마트폰에 업체들이요. 붙이는 OLED 맞습니다. 관련주들이니까. 그래서 언더퍼폼을 했고요. 지금 단기 수요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중장기 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주식을 추천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이 그래, 연구원님 말대로 내년에는 이제 LCD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이 타이트할 것 같다. 근데 그럼 22년은? 이란 질문을 던지면 사실 저도 이렇게 그때까지는 가시성이 안 그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집에는 TV가 다 차 있고요. 태블릿도 살 만큼 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기차 배터리도 같이 보는데 배터리는 지금부터 이제 침투율 4%에서 막 50%까지 올라가는 산업인 반면에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내년 수요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22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 들으면서 지금 TV 떠올리면 돼요. 최종 수요가? 네, TV 생각하시는 LCD니까, 게 가장 쉽습니다. LCD에 대한 고민일 테니까. 네. 그러니까 TV 전체 판매량이 지금 몇 년째 굉장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지 않는 급체 수요 정도로만 계속 맞습니다. 나온다는 거죠. 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면서 TV나 태블릿, 특히 태블릿 같은 경우가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원격 수업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예. 그 자제분들은 원격 수업 하시고 재택근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 가구당 하나만 있어도 됐던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인당으로 이제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노트북과 태블릿.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수요가 성장한 게 노트북이랑 태블릿 수요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어요. 그건 네. 이해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질문은 그럼 22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네. 계속 오는 내년, 거죠. 내년 후년에 살 거, 심지어는 안 살 네. 사람들까지도 다 샀으니 네. 어떻게 할 거냐는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이제 그 당근 마켓에 내보낼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더 안 팔릴 거다 나중에. 네, 그래서 저희가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적이랑 이제 멀티플, 그러니까 매력도를 곱해서 나오는 게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수요도 엄청 폭증을 하면서 이게 막 25년, 30년까지 수요 성장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멀티플 자체도 계속 리레이팅이 됐던 반면에 디스플레이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은 실적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 시작을 했고요. 예.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딱 실적이 좋아진 만큼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갔다. 많이 못 갔습니다. 멀티플 자체는 그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배수 멀티플은 지금 내년 옛날, 기준으로 0.6배 정도거든요. PBR로 보통 보는데 거기는 PER을 안 봅니까? 네, 적자였으니까. 네, 패널 업체들은 보통 PBR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합니다. PBR로 밸류에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성장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업종으로 분류된다는 뜻인가 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2022년은 글쎄요, 모르겠는데 TV 한번 사면 10년씩 가시니까 잘 안 사시겠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오늘은 수요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공급단을 조금 내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예, LCD 예.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LCD 수요 공급에 이제 어느 정도로 공급 과잉이 오느냐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네. 보시면 20년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널 가격이 하반기부터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을 예측하는 게 한 10.6% 정도로 올해 정도로 올해보다는 공급 과잉률이 네. 올라온다고 예측을 하는데 문제는 한 달 전쯤에 대만에서 지진이 한번 나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부품 업체 중에 하나가 정전이 나면서 지금 이 예상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0년은 2019년보다도 오히려 공급이 약간 줄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 쇼티지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고 공급 쇼티지보다는요 이제 오른쪽 차트처럼 한국 예. 업체들이 계속 LCD 라인을 셧다운을 합니다. 왜냐하면 LCD에서 아까 이제 본인들도 수요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중국 업체들이 LCD는 헤게모니를 잡아서 네네. 이제 원가 싸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속 셧다운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이제 어느 정도는 늘어나는 게 좀 한계가 생긴 상황이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내년 탑픽이 이제 BOE라는 중국 패널 업체예요. 근데 예. 이 업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 2년 동안 이제 앞서 보신 차트에서 아까 19년도에 공급 과잉이 심했다고 보셨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이 일어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 일어나면서 모든 글로벌 패널 업체들이 적자를 냈던 구간인데 내년부터는 중국의 1, 2위 업체인 BOE랑 CSOT, 그 중국 상장돼 있는 TCL이라는 업체인데 이 두 업체가 치킨 게임을 거의 끝내고 생산 능력 기준으로 점유율이 40%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슬라이드 보시면 이미 작년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BOE라는 업체가 CEC 판다라고 하는 중국의 한 4-5위권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키웠고요. 오른쪽에서는 TCL이랑 CSOT라는 업체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에 있는 LCD 라인을 인수를 하면서 네.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이 상위 업체가 이미 헤게모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지금 본인들도 피를 흘려가면서 적자를 내면서 지금 최근까지 치킨게임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최소한 이익을 내는 구간을 본인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면서라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LCD 수급에 대해서는 시장 우려보다는 조금 견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토픽이 될 만한 투자 대상이 하나가
BOE 테크놀로지. BOE 테크놀로지. 네, 지금 글로벌 1위 LCD 업체고요. 예. 뭐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었지만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년에 아이폰 OLED에 이제 BOE가 탑재될 가능성이 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미 이제 한 10만 대 정도의 모델은 레거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퀄리피케이션 통과한 걸로 전 체크를 했고 예. 이제 내년 연간으로 한 1천만 대 정도 물량 정도는 이제 BOE가 애플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 이제 OLED 업체로서의 매력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로 돈을 벌고 이제 OLED 쪽에서 이제 멀티플을 건드려줄 수 있는 내년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근데 이쪽 BOE나 TCL도 살만한 매력적인 저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나 대만 LCD 채널 패널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 멀티플 상으로는 예. 비싸긴 한데 지금 BOE의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시면 올해가 50억 위안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이 120억 위안 정도 됩니다. 두 배 이상 영업이익 단에서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LCD 그 대만 LCD나 LG 디스플레이는 그 정도의 성장 을 보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거든요. 네. 이제 BOE 같은 업체들이 내년에 이익 성장이 두 배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성장주로서 좀 관점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LCD 뭐 LG 디스플레이나 혹은 뭐 관련 업체들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중국 가서 이거는 투자해야 되는 산업입니까? 한국에서 이제 투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투자처를 찾으시는 건 사실 LCD는 지금 투자처를 찾으실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앞서 예.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사들이 셧다운한다는 얘기는 부품 업체들도 사실 수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LCD에서 수요를 찾기보다는 이제 OLED 쪽에서 아직은 이제 기술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보내는 아니면 네. 뭐 OLED TV도 있을 거고. 네, OLED TV나 스마트폰 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OLED 업체들의 관심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9슬라이드 이제 올려드린 자료를 보면 올해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올레드 업황 자체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예. 이제 내년에 보시면 폼팩터별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OLED를 이제 플렉서블 올레드, 리지드 올레드, 뭐 폴더블 올레드 이렇게 폼팩터별로 구분을 하는데 각 부분별로 전부 다 성장률이 내년에 YOY를 좀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올해보다? 네. 예. 이거의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부진했던 스마트폰이 내년에는 반등을 오히려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하량도? 네. 출하량도. 실제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나 최근에 애플 아이폰 판매나 이런 부품을 소싱하는 걸 보면 계획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 늘어날 거다 그 말인 거죠? 스마트폰 전체 수요에 전체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이야말로 정말 필수품인데 그쵸. 코로나라고 해서 안 바꾸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두 개 갖고 다닐 이유도 없고 네. 그런데 어떻게 매년 그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의아했던 거는 사실 4, 5월 달에 코로나가 거의 해결되는 시점 딱 이후로 저는 사실 스마트폰 수요가 제일 먼저 픽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수제이기도 네, 하고, 예, 예. 이제 뭐 재난지원금도 들어왔고, 이제 스마트폰이 가장 먼저 수요가 픽업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수요가 안 올라왔어요. 다른 거 대비해서.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보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순 없지만, 가만히 고민해보면, 스마트폰이라는 재화는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져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니즈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가끔 떨어뜨리기도 하고. 네, 깨지기도 하고. 네, 근데 반대로 태블릿 같은 것은 태블릿이나 노트북, TV 같은 것들은 예. 집에 앉아 있을 때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IT 기기인 그래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라는 그 특이한 상황 자체가 이런 수요의 이제 위아래를 만들지 않았나. 교체를 안 했다는 뜻이군요, 네, 올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어서. 예. 그래서 어찌됐든 국내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투자처를 찾는 건 OLED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네.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LED 관련 부품 업체들입니까? 소재 업체들? 네, 지금은 저는 이제 장비 업체보다는 부품 업체들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장된 업체들은 뭐 관련 주로 분류되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수혜 여부를 떠나서? 일단 OLED 관련해서 이제 가장
노출도가 높은 산업의 노출도가 높은 업체는 보통 저희가 OLED 유기재료 업체라고 하는 네.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업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미국 상장되어 있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OLED 시장 성장과 거의 동행하게 펀더멘탈이 개선된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장비 업체도 이게 제가 한번 이제 짚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질문 많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장비 업체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OLED 장비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도 있고 예. 이제 한국 업체들 되게 많은데 주가들이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이거는 결국 언제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글로벌 퍼스트 티어 업체가 투자를 언제 유의미하게 재개하느냐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삼성은 삼성이라는 그룹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업체는 수요의 가시성이 높아졌을 때 대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업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삼성이 한 3년 안에 수요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애플의 폴더블 폰이나 22년에 OLED가 탑재될 아이패드 물량이라던가 이런 애플 물량들에 대해서 애플이 정확하게 우리가 OLED를 22년에 태블릿에 넣겠다 혹은 23년에 폴더블을 몇 천만 대 정도 만들겠다라는 수요의 가시성이 높아지면 삼성은 그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그럼 삼성 폰에 들어가는 OLED? 지금은 애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네. 삼성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데 지금 스마트폰 수요는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공장이 있습니다. 폴더블이 나와야 휴대폰 네. 하나마다 두 쪽씩 들어가니까 좀 필요할 거라. 크게 넓어지니까요. 네. 말씀 나온 김에 폴더블에 대한 수요는 어떨까요? 일단 저는 지금 내년에 출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네. 개발이 좀 많이 되는 모델들이 내년부터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폴더블 기기를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이제 소구점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소구점들 이게 정말 이게 접히면서 어떤 이제 왜 좋은지에 대한 네, 사용자 경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있고요. 써보시니까 어때요? 다음번에도 쓰실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얇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접고 나면 좀 무겁다. 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삼성의 갤럭시 G 폴드 3라는 제품은 조금 많이 얇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펜도 탑재될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그 펜이요. 노트에 쓰는 예. 펜도 탑재가 될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모델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제 애플 마크가 달려 있으면 사실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라는 업체가 폴더블 제품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할 거냐. 어느 시점에 할 거냐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안 만드는 이유는 소비자 마음에 쏙 들게 만들 아직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됐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이유는 굳이 아이패드 하나 더 사면 되지 굳이 그거를 접었다 폈다 하겠어? 일단 제 생각은 그 저희가 카니발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삼성은 갤럭시 탭 예를 들어 태블릿이잖아요. 지금 네. 폴더블 제품의 경쟁은 스마트폰일 수도 있지만 태블릿이잖아요. 예. 근데 연간으로 갤럭시 탭 판매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판매량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아이폰은 네. 굳이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소구점을 주는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본인들의 실적이나 이제 마켓셰어를 본인이 깎아먹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항상 이제 애플은 그 다음 뭐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한 업체라는 점도 조금 시계열이 뒤로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 산업에서 혹시 무슨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뭐 그런 재밌는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내년에 한 3개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스마트폰용 OLED에서는 제가 이제 LTPO라는 기술이랑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기술로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건 TV 쪽인 것 같아요. TV. 예. 그래서 그저께 이제 LG 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미니 LED TV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TV요? 미니 LED TV라고. 미니 LED. 예. 예. 그래서 가로 열고 QLED라는 제품명을 넣었는데 이게 사실 내년에 TV 하이엔드 TV 시장 내에서 경쟁 구도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OLED보다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대중적인 겁니까? 그 역사를 조금 오래 상황을 예. 말씀드리면 예.
LCD 패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LCD TV 세트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덜한 건 LG전자처럼 OLED TV를 판매할 수 있는 TV 세트 업체들은 전사 기준으로 마진 죄송합니다. 마진에 대한 압박이 덜한데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나 TCL 같이 LCD TV가 메인인 세트 업체들이 미니 LED라는 TV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뭐 삼성은 한 150만 대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하이엔드 내에서 좀 유의미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요. 아, 삼성전자도 미리 미니 LED, 미니 LED TV, LG전자도 주신...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LG전자는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OLED TV가 훨씬 많고요. OLED TV가 뭐 한 500만 대 가까이 됐을 될 테니까. 네. 제일 많은 물량은 OLED TV일 거고 미니 LED TV는 굉장히 소량 생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는 서로 이제 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뇌피셜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예. 저는 그저께 LG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LG전자가 마케팅적으로 너무 이 행사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QNED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넣었는데 이건 삼성이 준비하던 브랜드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먼저 런칭을 해버렸어요. QNED라는 단어 자체를 첫 번째로. 그 미니 LED인데. 삼성이 준비하던 QNED는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다른죠. 예. 아예 다른 제품이었는데 본인들의 미니 LED를 QNED라는 브랜딩을 통해서 먼저 그 명칭을 잡아버렸고요. 예, 예. 그거보다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OLED TV보다 우리가 이번에 런칭한 그 미니 LED TV를 더 싼 가격에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LG는 어차피 LG전자는 OLED TV를 팔면서 돈을 벌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이 예,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밀 수 있는 제품이 미니 LED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제품명을 가지고 OLED보다 가격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 더 치열해지겠군요. 네. 판매가. 그러니까 삼성이 예를 들어서 2,000불에 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LG전자가 우린 1,500불에 내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근데 LG전자는 어차피 OLED에 돈을 벌면 되는데 삼성은 같은 제품명이 LG전자가 훨씬 싸게 나와버리면 가격을 네.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버릴 겁니다. OLED는 이른바 그 유기 이 디스플레이니까 네. 어떤 원리인지 대충 들었고 네. 그래서 뭐 블랙이 선명하다든 뭐 그렇게 네. 홍보하고 있고 네. 미니 LED는 어떤 방식입니까? 뒤에 결국은 뒤에 불을 그러니까 등을 뭘로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일 텐데 LED든 LCD든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기존의 LCD TV랑 동일하고요. 네. 바뀌는 거는 BLU라고 하는 밑에 이제 발광원 자체 구조가 바뀌는 건데요. 아까 잘 짚어주신 게 OLED의 장점이 블랙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 그거를 조금 바꾸고자 LCD에서도 구현해보고자 나온 기술이 미니 L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광원은 LED로 쓰는데 LED로 쓰는데 과거에는 한꺼번에 빛을 쏘던 걸 네, 밑에서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빛을 쏠 수 있게 만든 게 미니 LED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이군요. 네. 삼성의 QLED는 또 달라요? 삼성의 QLED는 이제 기존 LCD TV에다가 이제 중간에 퀀텀 다 필름이라는 걸 한 장 넣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2015년에 런칭을 했던 나왔던? 제품이고요. 네. 네. 하필이면 이름이 같아서 네. 헷갈리실 거면 진짜 헷갈리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품명. 그래서 안 그래도 TV를 하나쯤 살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배운 OLED는 어떤 거고 QLED는 뭐고 또 LG의 미니 LED는 뭔지 알아야. 네. 알아야.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오른 게 국내 종목 중에 서울 반도체라던가 뭐 루멘스라던가 이렇게 LED 관련된 업체들이 진짜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오른 게 결국 미니 LED TV가 새로 나오면서 LED의 숫자가 막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요. 실제로도 그래요? 원래 없던 제품이 새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LG에서 그죠? 아니요. 이거는 삼성 쪽입니다. 그러니까 LG는 물량이 얼마 안 되고요. TV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지금 그 퀀텀 다 필름 넣는 거 말고 미니 LED 별도의 미니 LED로 네. 또 만들 건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니 LED TV가 더 많이 팔릴 거다, 삼성이 더 잘 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 아니면 LG전자의 OLED TV가 많이 팔릴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수요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OLED TV 손을 약간 들어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결국은 TV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히트작이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가격을 더 싸게 할 수냐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같은 크기에서 예. 네, 근데 이제 LCD 패널 가격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미니 LED TV의 초기 출시 가격을 삼성이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65인치 OLED TV가 한 1800불에서 1500불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베스트바이 기준으로 가격을 많이 보시면. 내려왔네요. 네, 근데 예. 만약에 이게 2500불 정도의 런칭이 되면 이제 OLED TV가 더 많이 팔릴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마진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밑으로 내린다. 네. 라고 하면 사실 미니 LED도 승산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 부담은 미니 LED가 더 높습니까? 오히려 OLED보다? 네, 기존 LCD보다도 원가 부담은 높고요. OLED보다는 좀 낮습니다. OLED보다는 낮은데. 네. 그럼 OLED보다 싸게 팔 수 있겠네요? 싸게 팔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OLED TV 세트 하나를 파는 마진과 이제 그게 다 제가 아까 LG 전자가 굉장히 좋은 마케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OLED보다 미니 LED를 확 가격을 더 낮추겠다라고 포지셔닝을 네, 네. 먼저 했다는 게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마케팅 기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거기도. 우리 저 소재 국산화 그동안 해왔던 거 있잖아요. 아, 네. 참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그 정도 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 작년에 2019년에 일본하고 싸우면서 네. 뭐 이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쪽 소재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급했던 건 반도체 쪽이어서 실제로 예. 수혜가 이제 바로 일어났던 거는 거의 대부분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도 이제 국산화를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시계열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년 반 정도 동안 이제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시면서 국내 업체 중에서도 이제 국산화에 조금씩 성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지금 보이시는 차트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체들만 좀 솔팅을 해놓은 건데 되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고객사들과 같이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제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업체들이 한두 개씩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실적에 조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중심으로 쭉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 LCD 쪽은 우리나라가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고 중국 업체들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네. 치킨 게임 끝나고 이제 대형 업체들로 구조조정이 대충 마무리돼서 거기서도 이제 돈 버는 업체 생길 테니 거기 투자합시다 하는 게 맞습니다. BOE하고 TCL이라고 예, 000100입니다. 그리고 OLED는 주로 이제 휴대폰 고급형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는데 휴대폰 자체가 올해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으니 네. OLED 쪽 수요도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지금은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데 거기는 비상장이니까 네. 뭐 그럼 이제 소재 업체들 중에 상장한 회사를 좀 찾아보면 될 것이다. 네. 우리나라 업체 하나 하셨고 미국에 어떤 회사라고 하셨죠? 소재 업체의 대표적인 업체는요 한국의 자가 덕산네오룩스랑 예. 해외의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예. 티커 자체가 네. 저희가 뭐 TSLA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티커가 OLED입니다. 그 업체 알겠습니다. 자체는 그래서 그 업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바꾸실 분은 삼성에서 만드는 미니 LED하고 네. LG에서 하는 미니 LED는 QLED라는 이름으로 팔릴 거고 OLED 원래 OLED는 또 별도로 있고 가끔 TV 보러 가면 이제는 너무 얇아져서요. 예전에는 너무 배불뚝이 TV여서 그 부분 좀 잘라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엔 너무 얇아져서 맞습니다. 오히려 좀 허전해 보이고 뭐라도 뚜껑을 좀 붙여야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되게 잘 짚어주신 게 삼성전자가 2006년에 예. 보르도 TV랑 2004년에 보르도 TV라는 LCD TV 내면서 예. 히트작을 냈던 거거든요. 그때는 히트작이라는 게 있는 재화였어요. TV라는 네. 게 예. 지금은 TV라는 거를 친구랑 소통할 때 너 몇 인치짜리 샀니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이거는 네. 제품명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재화 자체가 히트작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만 뭐 롤러블 TV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빨리 떨어져서 네. 좀 더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가격을 주고도 살 수 있는 재화들이 조금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롤러블?
너무 비싸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쭉 뽑아 올리는 거 상소문처럼 이렇게 네. 전화 네. 너무 비싸가지고요. 굳이 평소에 감아 내려 놓을 이유는 뭐예요? 롤러블은 그 자리에서 뽑을 건데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장 큰 것 같고요. 큰일이다. 그 디자인 요소밖에 이게 없으면.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래도 이거는 돈 있으면 사겠다라고 네. 이제 적용시킨 영역을 보면 침대의 요 끝에다가 이렇게 놔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침대 침대 그러다가 자기 이제, 전에 볼 때만 네, 쭉 올렸다가 올리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TV가. 그리고 내려갈 땐 줄어들고 아침에 알람 킬 땐 또 롤러블의 장점이 여기까지만 딱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알람이 킬 땐 여기까지만 올라와서 알람을 주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침대랑 결합.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이 그치. 없어서 문제지 돈이 있으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역시 침대는 가구가 아니었어요. 미래세대 김철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